여의도 대형 쇼핑몰 앞.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 앞에 나타난 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. 보도부를 걷어내고 언제 이런 짓 고만하고 시민들 호주머니 채워줘가지고 백화점에 와서 물건도 사고. 17세 이상 서울 시민에게 월 20만 원을 주는 등 서울시 예산 70%를 감축해 돌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서울시 예산 70%를 아껴서 서울 시민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근거를 정확하게 냈습니다. 네,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님 많습니다. 해서 70%를 절약해서 시민 배당금으로 매월 20만 원, 결혼주택자금으로 1억 5천만 원, 출산수당 3천만 원, 또 서울시장 무보수로 일하고 판공비도 자비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70%를 절약하면은 28조 50억 원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1인당 20만 원씩 시민 배당금을 주고요. 연애수당 20만 원을 주고 결혼주택자금 1억 5천만 원을 줄 수 있다. 결혼수당 3천만 원을 줄 수 있다. 이것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. 네, 서울시민 여러분들 믿어도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. 70% 예산 아껴서 서울시민께 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증세하지 않고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꼭 기호 7번 70% 예산을 아끼는 허경영 후보 4월 7일 기호 7번 70% 예산 아끼는 허경영. 네, 기호 7번 허경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